네, 마타리가 새순이 나왔습니다. 마타리는 이렇게 어린 잎도 결각이 심하게 갈라지는 게 특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길쭉한 대들이 많이 보이는데, 예, 여기가 마타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줄기 앞뒷면에 털이 많이 있고요. 지금은 마주나기 이런 걸 이렇게 모여서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마주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마주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 언뜻 보면은 뭐 개망초나 이런 것 같이 생겼는데요. 이 녀석은 잎이 아직 갈라지진 않았네요. 네. 이 개망초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죠. 네. 하지만 이 마타리는 거치가 조금 더 많이 있고요. 잎 끝부분이 약간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잎자루에 날개가 있네요. 그런 점들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처음 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조금 개망초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갈라지지 않은 잎들은. 네, 특징적인 잎이 있는 녀석이 있는데 누가 밟아서 부러졌네요. 이렇게 갈라진 녀석도 있고 나중에 올라와서 나중에 갈라지는 녀석도 있습니다. 황화패장이라고 부르는 마타리의 새순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무산나물인데요. 이렇게 솜털이 가득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올라온 모습들이고, 네, 이쪽에 보시면은, 네,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온 모습. 이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심은 게 아니라 자연 상태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산약초 타운에서도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자연 상태에 나오고 있는 것들도 한번 보여드린 게 좋을 것 같아서. 저기 앞에 보이시죠? 이 우산나물은 나물로 당연히 드실 수 있고요. 특징이 이렇게 새순은 털이 많고 이렇게 자라면은 이렇게 우산처럼 펴집니다. 그래서 생양명도 토화산이라고, 뭐 토끼가 쓰는 우산이라는 뭐 그런 뜻인데, 우산을 닮아서 우산나물이라고도 하고요. 네. 약으로도 쓰긴 하는데 나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는 게 이게 다 우산나물입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볼록볼록.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는 작은데도 벌써 펴졌는데, 삭간나물도 이렇게 우산처럼 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삭간나물은 독초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우산나물의 특징이 이렇게 잎이 갈래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특징. 네, 이것이 우산나물의 특징이기 때문에. 네, 안 갈라지는 것도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두 개로 많이 갈라지는 것이 우산나물의 특징입니다. 우산나물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닮은 식물이 많은데요. 승마 종류하고도 좀 비슷한데 노루오줌입니다. 노루오줌은 근데 의외로 구분하는 게 쉬운데요. 여기 보시면은 긴 털과 짧은 털이 엄청 많이 있고, 특히 이런 갈색 긴 털이 줄기에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노루오줌인데요. 약간 이렇게 원뿔 모양의 그 꽃을 피우는데 꽃이 생각보다 이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원예종으로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네,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이 노루오줌인 이유는 뿌리에서 노루오줌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비슷한 게 쥐오줌풀도 있고요. 보시면 이것도 노루오줌인 것 같네요. 역시나 이렇게 털이 많이 있는데
이 토를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네, 확대해서 보면은 긴 털과 짧은 털이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입에도 입 뒷면에도 털이 많고요. 네, 입 윗면에도 털이 상당히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루 오줌입니다. 아, 네 여러분, 여기도 산비장이가 있었네요. 저는 제가 사는 데에는 산비장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산비장이 특징이 보시면은 약간씩 이렇게 어긋나는 잎을 달고 있는 이 복엽이 특징입니다. 뒷면에서 보셔도 마주나기가 아니라 약간씩 이렇게 어긋나죠. 네. 지금 새로 나오는 잎도 그렇고 이것이 바로 산비장이라는 식물의 특징인데요. 어린 잎은 이렇게 안 갈라진 잎도 있습니다. 산비장이는 이제 산을 지키는 비장, 비장 옛날에 뭐 장군의 부하나 뭐 그런 거, 네, 장군격인 그런 것들을 칭하는 말인데, 작년에 제가 황방산이 아니라 산청 경남에 있는 산에서 봤는데 여기 제가 사는 지역에도 있었네요. 확실히 제가 많이 돌아다니질 않아서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반성을 하게 되고요. 산비장이 위치를 봐놨으니까 제가 작년에 꽃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꽃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알아두고 꽃을 보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비장이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수리치입니다. 수리치. 작년에 반왔던 자리인데 다년생이라 그런지 거기 그 자리에서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년생인지 씨가 떨어져서 그런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리치는 떡치라고 해가지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하얗게 섬유질이 많은데요, 이걸 이용해서 떡을 만들어서 해먹었다고, 네, 떡치라고도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취나물의 일종이죠, 이것도. 근데 이제 섬유질이 많은 것들을 떡으로 많이 해먹는 것 같아요. 그 떡쑥이라고 하는 그 쑥이 있는데 도톰하면서 표면에 저런 하얀 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로도 떡쑥으로도 떡을 해먹었다고. 그러니까 섬유질이 많은 것들은 떡을 많이 해먹은 것 같습니다. 네, 모시풀 알죠? 모시떡. 그것도 뒷면에 보면 남도 쪽에 많은데, 네, 그것도 떡을 많이 해먹습니다. 지금도 많이 해먹고 있죠. 이 수리치는 잎이 약간 긴 삼각형에 이렇게 거치가 듬성듬성 이렇게 크게 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잎자루에도 보시면 날개가 약간 있는데 어차피 여기 뒤에만 보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발견만 하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나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수리치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 담배풀도 역시나 여러분들께 자주 보여드리는 건데요,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배풀은 이렇게 어린 잎에도 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담배풀인데요, 네. 어떻게 하냐면 작년에 있던 싹대가 여기 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곰방대를 닮았다고 해서 이게 꽃이랑 열매인데요,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되는 건데 곰방대 같이 생겼다고 해서 담배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게 있대요. 그건 여우 오줌이라는 이름인데 담배풀하고 좀 흡사한 거고요.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곰방대를 닮았다고 해서 담배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참 신기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묵은 줄기, 작년에 있다가 이제 쓰러진 줄기고요. 이것은 네, 새로 나온 신초 담배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식물은 개불알풀 중에서 선개불알풀입니다. 왜 선이냐면 이렇게 길게 서 있다고 선개불알풀인데요. 저도 만난 거는 처음인데 생각보다 되게 작습니다. 큰 개불알풀보다 작고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찍기가 힘들어서 지금 접사렌즈를 끼워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잎은 역시나 마주나기 하고 있고요. 털이 많이 있습니다. 꽃이 굉장히 작아요. 저 이 정도로 작을 줄 몰랐는데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진작에 이걸로 찍을 걸 그랬네요. 이 녀석이 더 잘 보이는데 네. 아랫잎은 그 개불알풀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위로 올라올수록 잎이 뾰족해져서 잘 못 알아볼 정도로 다른 풀 같을 정도로 좀 달라 보이네요. 네, 너무 작아서 초점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꽃 색깔은 약간 밝은 파란색이네요. 네. 네, 작아서 초점이 안 맞긴 한데 네. 요게 네, 선 개불 알풀 선 개불알풀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으름덩굴의 꽃입니다. 네, 보시면 위에 있는 게 좀 작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이 좀 크죠. 네, 아래에 있는 꽃이 암꽃입니다. 그리고 좀 작은 것이 숫꽃이고요. 이 으름덩굴은 올해는 꽃이 굉장히 많이 폈네요. 여기도 달려있고 네,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암술대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 끝부분이 약간 끈적끈적해서 거기에 이제 그 숫꽃에 꽃가루를 묻혀서 이제 수정이 되는 것 같네요. 아직 열리지 않은 꽃들도 보이고요. 수술의 모습과 암술의 모습. 잎은 뭐 특징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네, 일곱 장 정도 입장 수가 좀 다른 것도 있고요. 이거는 다섯 장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나무는 꽃이 굉장히 많이 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꽃을 달고 있습니다.